이니수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부 작성 비치 의무,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의무,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작성 비치 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출연받은 재산이나 공익법의 운영 내역을 10년간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가산세를 잘 살펴보면은요, 항상 출연 재산에다가 수익 금액을 더한 금액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분의 7 이런 그 금액을 곱한 것을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가산세로 두고 있습니다. 전용계좌 개설 신고 사용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실제로 매겨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사업용 계좌랑 좀 비슷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용계좌는 금융기관을 개설해서 공익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용 계좌랑 동일하죠. 그래서 사용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직접 공익사업에 지출한 수입 비용이나 수입에 대해서 받은 기부금이나 출연금 그리고 회비 수입, 인건비, 임차료 모든 공익법인에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 전용 계좌를 써라 이렇게 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용 계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쓰지 않으면은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게 이제 말로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매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가산세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5, 그리고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은 1번과 2번 중 큰 금액, 그래서 수익 금액의 1000분의 5나 사용 의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중에 큰 금액을 바로 가산세로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계좌에 대한 의무 꼭 확인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기부금 명세서를 보관을 합니다. 공익법인은 기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기부한 금액 이러한 것들이 다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보관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연말정산 때 되면 사람들이 막 기부금 영수증 가져오잖아요. 이런 게 가끔 허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산세도 부과하고요. 인적사항 같은 것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라. 언제까지 제출하냐면요. 올해 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는 내년 2018년 6월 말까지 기부금 발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허위로 작성했다. 실제로 기부한 사람이 아닌데 기부한 것처럼 그냥 써줬다. 그럴 경우에는 2%를 매기고요. 이거를 그냥 써놓고서 보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0.2%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꼭 정확히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